6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왕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선왕조의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자의 저주였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요? 장자의 저주. 장자의 네, 저주? 네. 적장자가 적장자가 이렇게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장자가?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왕조는 왕위를 계승을 못했지. 그러니까 차남이나 그 삼남이나 그게 오히려 괜히 물어봤다 싶지. 제일 많이 했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위 계승은 왕의 정비에 맞아들 적장자 세습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는 단 7명뿐입니다. 자, 조선은 처음부터 적장자 승계의 전통이 꼬여버렸습니다. 태조의 첫째 아들 진한대군이 지병으로 사망하며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과 태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은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하지만 저하 서연에 드실 시각이 이미 지났사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몸이 아프구나. 양녕대군은 병을 핑계로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들과 추문이 이어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 대신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적장자들도 이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진 못했는데요. 세종의 적장자인 제5대 왕 문종은 무려 약 30년간 세자 교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이 됐지만요. 병환으로 즉위 2년 만에 승하.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은 12살에 조선 제6대 왕에 즉위했지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즉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의 강압에 의해 양위. 이후에 결국 폐위된 단종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적장자의 저주한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적장자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성종의 적장자인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 중종의 적장자 인종은 세자 생활 25년 만에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승하. 이처럼 조선 왕조 역사상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7명 중 제19대 왕인 숙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왕조라는 게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스트레스도 있고 실제로 세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동안 좀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의 역사로요. 특히 원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더욱 격렬한 궁중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는 원비 정성왕과 원자를 낳지 못했고 후궁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어렵게 첫째 아들인 효장 세자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효장 세자는 1728년 세자 책봉 3년 만인 10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참. 지금 이거 왕 이런 거 떠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할까. 아, 그렇죠. 영조는 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아니시죠. 7년 만에 또 후궁과 난 아들이 또 비운의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아유, 사실 뭐 사도세자의 운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권례를 산책하던 영조의 눈에 띈 무언가. 아니, 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이냐? 지금 당장 조사하라! 그것은 바로 왕족들이 죽길 바라며 흉한 물건을 묻어 저주하는 매흉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오, 그러면 궁궐 내에 누군가 저주를 해가지고 네. 이 세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야,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요. 자, 영조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영조는 바로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고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전 소론과 일부 남인은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의심. 이른바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궁녀들을 사주해 벌레 곳곳에 사람의 뼈, 인고를 묻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생전 효장세제 최측근으로 소론의 지시를 받은 한 궁녀의 충격자매. 실은 뼛가루를 음식물에 섞어 세자 저하에게 올렸사옵니다. 무덤 속 시신, 길가에서 개가 뜯어먹다만 시신, 혹은 불에 탄 시신에서 채취한 뼛가루를 음식에 섞어 생전 효장세자에게 먹였던 겁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한 거구나. 야, 이건 거의 반역 아닌가? 와, 반역이지. 독살을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이거 자체가 독살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효장세자가. 그러니까.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걸 먹이냐. 효장세자의 사인이 밝혀지자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요. 저주를 사주하고 행한 이들을 모조리 처형.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야, 실제로 조선왕실에서 이렇게 저주가 행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세자야. 그렇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 야, 궁중 암투가 이게 정말 진짜로 무시무시했네요. 입이 있어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실록에. 청사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두기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두기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승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이게 보여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근일 궐내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백 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